할 거야? 어? 잠 줄여, 잠 줄여. 핸드폰 그만 봐. 알겠어? 아니, 나도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냐? 네. 자, 문제 있잖아. 책상 만나서랑 책상 다 있다. 꼬집나게 내고 가세요. 자, 우리는 상강에 우리 저번에 하다 말았지? 54페이지. 해봐. 그때 여기를 안 했어. 얘들, 우리 그때 다 물어볼게. 자, 여기 지금 주제가 뭐라는 거 한번 잘 봐봐. 이거 뭐야? 3번 문제 뭐였어? 뭐가, 야, 우리 주제 써야 돼. 뭐뭐 들어가야 돼? 예술이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술이 어떻다라는 거야? 예술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선생님, 저번에 충분하게 설명 잘해줬잖아. 그때 드라마나 우리가 보면서 내 얘기도 아닌데 헤어지면 그 사람 누가 죽어서 울고. 왜 그래? 내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지만 내가 간접적, 갑자기 떠올랐어. 야, 나 갑자기 이렇게 하지. 내가 불현듯 떠올라서 내가 핸드폰에 쳐져. 간접적 떠올랐네. 간접적 여기를 어떻게 써야 돼? 인디렉트지. 그치? 그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 경험하는 거야. 그치? 다른 사람의 공감. 적어, 모르는 사람들은. 직접적 경험이 아니잖아. 예술을 통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간접적인 experience 이렇게 써야 돼.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그 뭐야, 이 경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 그 얘기야. 자, 그럼 우리는 밑에 주장 찾아가봐. 요지. 요지 뭐겠니? 5번이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게 해주는 게 예술이다. 그치? 자, 우리 예술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영화, 책, 이런 거다 예술이니까. 자, 우리는 빨리 넘어가 볼게. 자, 5번. 자, 5번은, 얘들 요거 잘 보자. 5번은 연결사, 순서, 삽입. 써놔, 위에다. 연결사, 순서, 삽입.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밑에. 문맥상 낱말이야, 이번에 낱말. 낱말. 낱말을 어떻게 풀어? 주제랑 어긋나는 거 찾아야 되고, 요약을 볼 거야. 자, 요약부터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웬 이미그랜트, 우리 이미그랜트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주제 앞에 봐. 이제 우리 여기 안에서 동사부터 알아야 돼. 우리 마이그레이트 하는 게 이주하다라는 뜻이야, 이주하다. 동사로. 근데 철새 같은 거 이동해 가는 것도 마이그레이트야. 됐지? 여기다가 앞에 우리가 이렇게 IM을 붙이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주자, 이민자, 이민자.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민을 들어오는 건 이미그레이시고, 밖으로 이민을 나가는 거는 에미그레이트를 써야 돼.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건 이주에 가는 거고, 이건 이민에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이주에 나가다 이렇게 쓸게, 내가 정확히. 그래서 니네 공항 가면은 우리 입국 그 뭐라 그래? 이미그레이션 그러잖아. 입국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치? 자, 이주자에 관한 얘기야. 자, 우리 이주자가 A 할 때, 이건 동사가 되겠네. A로 시작하는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 이럴 때. Their own culture. 그들의 문화를 A 할 때. 이민자가. 이민자라는 건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문화를 A 할 때. 그리고 language. 언어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돼 있어. 동사 자리야. 근데 이게 adapting부터가 분사야. 뭐 하면서. 우리 adapt to 뜻이 뭐지? 적응하다지. 같은 단어. adjust to라고 그랬죠. adjust to, adapt to, adjust to. 뭐 하는 과정 쓰는 거야? 뭐 하면서? 적응하면서. 어디에 적응해? 미국 사회. 그러니까 뭐이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나 봐.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자기 문화, 랭귀지를 A 할때 이렇게 돼 있어. A 할 때. 우리는 몰라요. They might experience. 그들은 아마도 이런 A, 이거는 관사야. 명사 자리야. 이거를 경험할 거래. 근데 이게 뭔데? Identity 뭐야? 정체성. 있잖아. 정확한 단어는 아니더라도 저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느낌이 와야 돼. 자기 정체성이 이거를 경험할 수 있대. 자, 한번 생각해봐.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이 자기의 문화와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는 동안,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문화, 언어를 어떻게 하겠니? 막 열심히 할수 있을까? 없겠지, 그치? A 하는 동안에 그들은 아마 경험하게 돼. 정체성이 어떻게 돼? 좋아질까? 난이 나라 사람이야라 말이 없어지겠지. 둘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from their ethnic group. ethnic group이 뭐야? 민족 집단이야. 민족 집단이 뭐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나랑 같은 우리 민족 집단이야. 자기들의 민족 집단으로부터 이거와
자기의 정체성에 이거 둘 다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서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뉘앙스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 부정적인 게 오겠다. 아 생각해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해 가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나만의 문화랑 내 정체성이나 내 언어는 없어져 버리겠지. 그치? 그 머릿속에 우선은 뉘앙스라도 안고 가야 뭐 답이 올 거 아니야? 올라가 봐. 뭐에 관한 얘기일까? 이주자에 관한 얘기겠지. 그치? 자 우리 as immigrant take on 우리 본 있죠? 태권 무슨 뜻이야? 습득하다, 얻다, acquire 되죠. 자, 이민자가 미국 문화와 customs, custom이 뭐니? custom, 관습이지. 아, 관습이고 얘네가 막 즐거운 날에 놀 때 입는 옷은 뭐라 그래? 의상. 옷 치우 써야 돼. 같은 거 아니야? 여기 갖다 놓으시면 돼. 자, 우리 주의. 이거는 의상이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제 자 이민자가 미국 문화야, 미국 관습에 관습을 딱 습득할 때 그들을 frequently 빈번하게 shed해요. shed가 무슨 뜻이야? 잃어버리다. 그럼 이 낱말이 맞는지 봐줘야 돼. 잃어버립니다. 자 뭐를 잃을까? 자 they're on 그들의 자신의 것. 이제 우리 on 뒤에 빠진 거면 they're on cultural and customs 빠진 거야. 자기 자신의 문화와 관습은 잊어요, 잃어요. 얘들아, 쉐드가 버리다는 뜻이거든. 아, 그래서 여기는 어휘도 되게 중요해. 버리다 뭐 있어 또? 니네 알고 있는 거. Abandon 있어, abandon. 또 버리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내 포기하다, 기법도 버려버리는 거야. 그치? 기법 이런 단어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주려면 뒷문장을 봐줘야 돼. 자, 뒤에 보니까. Some immigrants, 어떤 이주자들은 이렇게 나있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Who are learning English,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지,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 저기서 두 개 생략할 수 있는 단어 불러봐. Who are learning English에서. Who are 뺄 수 있지, 근데 분사만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영어를 배우는 어떤 이주자들은 주어가 누구야? 영어야? Immigrants지? Attempt가 동사야. Attempt to 무슨 뜻이야? 시도하다지. S 붙이면 안 돼. 이것이 주어 아니라 이민자가 주어니까 어떤 시도를 할까? abandon 하려는 시도래. abandon이 뭐라 그랬어? 버리다고 시도 어때? 맞잖아. 똑같잖아. 그치? 아 예시로 들어준 거야. 자 지금 영어 공부하는 어떤 이주자.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막 영어를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버리려는 시도를 하겠지. 뭘 버릴까? their native language. native language가 뭐야? 모국어지. 모국어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마더통이죠. 엄마 혀. 얘들 우리 마더라는 게 엄마라는 의미만 있고 모국의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니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얘는 미쳐 못 살겠네 진짜. 아, 가만 있어봐. 도연아? 아니 왜 말도 없이 줌으로 들어와? 몰라 나 지금 정말 놀라워하시겠어. 자 얘들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막 그들의 이제 언어를 모국어를 버리려는 시도를 할 거야. 그치? 버린다는 게 안 써 이런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래. 내가 영어를 지금 습득해야 되고 영어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 거에는 조금 할 수가 그 뉘앙스 밑에 가서 보니까 알겠지. 아 자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자 쉐드 뭘로 바꿀 수 아 뭘로 못 바꿔? 반대말 뭐야? keep, hold 쓰면 안 돼. 그치? 버리는 게 아니라 지니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쓰면 안 돼. 아, 니네 이 느낌은 알 거 아니야. 미국의 문화에 지금 적응을 하려고 그러고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으면 자기의 문화는 어차피 소홀해져. 그치?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버리다 의미 들어가서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자, 근데 인도 호프 전치사고 해라. 이런 희망에서 이렇게 돼야 돼. 어떤 희망에서 자기 언어를 막 버리려는 시도를 할까? Learning English more quickly. Quickly 맞아 틀려. 자기 언어를 버렸다라는 거 영어를 더 빨리 배우려는 거 맞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ING 여기서 있을까요? 전치사 오브 때문에 영어를 더 빨리 배우겠다라는 그런 희망에서 자기 모국어는 버리려는 시도를 해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끊어. 순서. 여기서 순서 잘 봐. 자, when the native language is abandoned by first generation immigrants가 보이고 내가 여기서 왜 순서로 끊으라냐면은 앞에 딱 보니까 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 모국어를 버리게 되는 그치? 그러면 상황 설정이 나와.
모국어가 버려질 때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 문장 여기 뒤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모국어가 이제 모국어 버려면 안 되겠지, 그치? 모국어는 버려 이렇게는 안 되겠지. 자 모국어 버려질 때 그랬어. 자 누구에 의해서 일단 first generation immigrant 가 뭐야? 이민 1세대야. 우리 뭐 보면은 우리 뭐 제일교포 3세대 이러잖아. 이민 1세대 다시 말해서 아빠 정도 딱 갔는데 아빠가 우리나라 말을 안 쓰려고 그래. 그럼 2세대 우리가 배울 수 있어? 집에서 한국말 안 쓰는데 어떻게 배워? 그치? 그러면 뒤에 당연한 결과가 나올지.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자, 2세대 이민자들은 자주 never learn. 결코 배우지 못해요. 이렇게 나와야 돼. 배워요. 나오면 안 되지. 1세대가 아빠가 한국말 안 쓰고 영어를 쓰는데. 그치? 야, 가면서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도현아, 너 좀 전 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어. 야, 니네 봤지? 누구야, 이거? 아, 두 명이었다니까. 아, 요즘에 잠을 못 잤더니. 어쨌든 볼게요. 자, 이 세대는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뭐를? Their parents' native language. 그들의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수가 없고. 자, and에 대한 로즈가 누구랑 병렬이야? 누구랑 병렬이야? 런과 병렬이지. 런과 병렬일까? 런과 병렬이지만 일단 이거는 잃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 잃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잃게 돼요. 읽는지만 뭘 읽는지 한번 볼게. A part of their ethnic identity. 이거 너무 중요하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단어를 같이 넣었는데. Ethnic identity가 뭐야? 민족 정체성. 그게 뭔데?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우리 정체성 있잖아. 난 한국 사람이라. 그치? 그러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잃다 맞아? 맞지. 얘들아 뭐 여기다 얻게 돼요. 윈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얘들아 니네 한번 봐봐. 언어라는 게 얘들아 이 정체성이야. 우리 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거 불러봐. 언어만 민요도 그 나라 정체성 같아. 음악도 정체성이야. 또 옷 한복 같은 거, 그치? 얘들아 그거 다 정체성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 정체성이나 표현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 언어는 당연히 정체성이지. 그러면 봐봐, 언어를 지금 안 쓰면 당연히 민족 정체성의 일부를 잃게 돼. 그치? 자 콧바 동그라미 쳐봐. 이렇게 adding이 나왔네. 나한테 설명해봐. 쟤 왜 adding이야? 그래서 이거 add 쓰면 안 돼? 나한테 좀 얘기 좀 니네가 좀 해봐. add 동사 쓰면 안 돼? 없잖아. 접속사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add가 접속사 더하다 아니야? add가 더하다면은 add 목적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쟤는 add to가 붙었으면 이건 증가시키다, 증가하다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바꿔놨어. 콤마 뒤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 and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add. 이건 뭐 등의 접속사는 add. 근데 이상 이따 쌤 접속사를 바꿔볼게. 어떻게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뭐를 증가시켜? 포텐셜을. 포텐셜이 뭔데? 잠재성이 뭔데? 가능성이지. possibility랑 똑같이.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킬까? 나 왜 이러니? for mental health issues. 뭐야? 어떤 가능성이야? 뭐가 생겨날 가능성이야?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니, 뭐 있어 봐. 언어를 안 쓰는데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생겨?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뭔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지. 그치? 자, 아, 이걸 바꾼다 그랬지. 근데 앞에 잠깐 보니까 두 사람 접속사를 쓰면 안 되고 증가시키는 주어가 누구야? 앞에서 찾아봐. 제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봐. 누가 얘를 증가시키는 거야? 아, 찾아. 제 주어가 누가 되냐고 내 말은. 누굴까? 앞에 문장이잖아. 그치? 앞에 자기 나라의 이 모국어를 부모님이 쓰지 않고 민족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거. 걔가 주어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대로 접속을. 자, 동시니까 S. 주어는 있으로 들어가야 S.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그것이 증가시켜. 문장은 있으로 받아줘. 디스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디스를 쓰든지 있으로 써줘야 돼. 앞에 대의가 아니에요. 접속사 주어 동사는 네? 너 왜 그래요? 동사잖아. 선 접속사 주어 동사 풀었잖아. 아니 애들을 왜 쓰냐고. 아 동시 분사로. 동시로 하면서 동시 분사야. 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앤드스도 상관이 없어. 어. 얘는 어쨌든 간에 동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지? 어,
얘들아 우선 첫 번째 연결사 무어로 벌에다 별표 쳐봐. 무어로 벌 의미 뭔데? 게다가 뭘로 바꿔 우선은? 게다가 다 불러. 무어로 벌 또 in addition 또 furthermore 또 besides 됐지? 또 하나 plus 근데 이게 나쁜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좋은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나쁜 얘기 우리 그때 아유 설상가상으로 뭐 있었어? What's worse 붙여도 되겠다. 이거는 그치? 나쁜 얘기 나쁜 얘기. What's worse 그치?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런 거 붙여도 되겠지? 그치? 연결사. 자 그러면 어? 이분할 수 What's worse 똑같아. 이분할 수 설계. 우와 우리 정말 또 똑똑하네요. 네. What's more도 얘들아 이거 게다가라 있네. What's more? What's worse 이런 것들. 자 근데 우선은 이제 유일어 썼어. 그 게다가가 이어지면 어떻게 이어져야 돼? 앞 문장에 추가 표현이니까 앞 문장 나쁜 얘기 났네? 그러면 뒷 문장에도 나쁜 얘기가 나와줘야 돼. 그치? 자 immigrants 후부터 바로 열게요. Who are discouraged from speaking their native language까지로 가로 닫고 내가 단어를 다 써놨는데 나 우리 discouraged가 무슨 뜻이야? 네? 무슨 소리야 이게 얘들아? 격려하지 않다. 디스커리지가 뭐야? 안념시키다야. 안념시키다. 알겠지? 어떻게 써? A from ING야. 어? 어디서 본 적 없어? A from ING 떠오른 거 없나? T, 또. Stop, 또. Prevent 다 외웠잖아. 또. Prohibit. 됐지? 같은 의미야, 얘들아. 안념시키다.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다 써요. 안념시키고 못하게 하는 동사가 다 졸업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수동구조야. 수동구조야. 그러면 이민자가 단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단념 되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단념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어떤 이민자야? 단념 되는 이민자. 뭐 하는 거를 speaking 말하는 게 단념돼. discourage 반대말이 뭔데? 그럼 여기 encourage 쓰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아까 그랬잖아. 영어로 지금 부모들이 결코 영어로 쓰지 않아. 민족 정체성을 잃어. 지금 자기들 말을 포기해 이런 단어가 나는데 야! 너의 나라 모국어를 말해라 라고 인커리지 되는 거야? 디스커리지 되는 거니까 수동구조 기억해야 돼. 단념되게 뭐를 그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게 단념되게 되는 이민자들. 자 새로 가로묶은 관계대명사절에서 두 개 생략할 수 있는 거 빼. Who are 그럼 분사만 디스커리지 이렇게 오겠지. 그치? 단념된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랬어. 아마 sense 뭔데? sense 뭐야? 느낌이야 느낌. 느낌 왜? 때부터 가로울게. 때. Their native language or culture is inferior. 가로 닫아봐. 자, 뒷 문장 완전 해보라 전에. 그리고 얘들 앞에 잠깐만.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동격 접속사 대세 선행사는 어떤 종류라고 그랬어? 보통이? 눈에 안 보이는 추상명사를 했잖아. 그치? 보통 관계대명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야 동물 사물에 나와. 그러면 니네가 먼저 딱 캐치해야 돼. 센스에 계시 나왔다. 그럼 첫 번째는 동격적 소사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뒷 문장 봐봐. 그들의 모국어는 또는 문화는 주어나 있고. 얘들 우리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완전한 문장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건 동격적 속사 되시니까 뭘로 바꾸면 안 돼? 위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럼 이런 느낌을 또 경험을 할 수 있대요. 나쁜 거에 나쁜 거, 나쁜 거에 나쁜 거, 계속 나쁜 거 꼬리를 물지. 그래서 무어로 뭘로 연결해 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게다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어떤 느낌을 가지게 돼? 그들의 모국어나 그들의 문해가 inferior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inferior 뭔데? 열등하다. 그럼 아까 그 앞에서 어떤 나왔어? 얘들아 갑자기 선생님 아은인 줄 알았어. 애들 거 낸 게 쌤 저기 은지는 내가 봐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둘이 낸 게 지우하고 정한데 걔는 끝났어요. 어. 에이. 아 애들요? 쌤 내 그대다 내 신고 써놨는데. 병화가 그러면 쌤 어떻게 하지? 나 우리 그 내 방에 너 좀 거기 맨 위에 보면은 그 맨 왼쪽에 맨 꼭대기에 거기 그 청덕중 타일 중에 거기에 내가 이 그 이그잼 거 문제 뽑아놓은 거 있거든. 내가 갈까? 그러니까 쌤 수업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정화를 쌤 이과 그 백발백 중에서 본문 부분만 좀 풀라고 해주세요. 본문 나갔거든요. 그것도 보겠네. 어떡하지? 이거는 못 보면 돼요. 선생님 이거 그냥 그거
1단계, 2단계. 미안해요, 감사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자, 1대1 앞에 잠깐 앞에 어떤 얘기였어? 되게 웃긴 얘기지 않았어? 얘가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은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슬슬 나와줘야 돼. 우리나라 문화가 열등하구나. 그 얘들아 얼마나 그거 한지 아니?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 말 쓰지 마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 열등해서 쓰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막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겠니?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스트레스야.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나라 문화 열등한가 봐. 아빠가 쓰지 말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2세대에서 오는 그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경험을 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요 문장 대 요 문장이 열등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얘네 느낌이 어떨까? 스트레스 받겠지. 그게 정신적인 헬스 이슈로 이어지는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알겠어? 자 디스에서 또 끊어줘야 돼. 디스 지시형으로 보는 거잖아. 그치? 얘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 이 문장이 어디로 들어간지 알겠지? 그치? 이게 잠재적인 이점이에요. 네? 이점이요? 여기 어디 하나도 이점이 없었는데요? 뭐 여기 좀 좋은 점이 어디 있어? 여기서. 틀렸지? 그럼 얘 틀렸네. 얘 뭘로 바꿔야 돼? 디스어드밴티지 아니면 프로블럼 같은 거 써줘야 돼? 이거는 잠재적인 문제점이에요. 자, 우리 문제점 뭘로 바꿔봐. 디스어드밴티지 프로블럼도 돼. 또 하나. 챌린지. 이제 우리 챌린지가 도전이 아니라니까. 정말 난제야. 풀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런 걸 바꿔줘야 돼. 그치? 4번 이걸로 바꿔줘야 돼. 이것은 잠재적인 문제점이 됩니다. 잠재적이 뭐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야. 뒤에 기분 뭘까요? 잘 생각해봐. 우리 배웠던 문제, 저 문법이야. 어? 고려할 때. 어우, 똑똑하네. 누구로 바꿔요? 컨시더링이나 갖다 그랬지. 얘 전치사야, 얘들아. 대절로 이렇게 대만 붙어 있는 거야. 뭐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잠재적인 문제점이 되냐? 이게 보니까 their identity 계속 나오네. 그들의 정체성이 이미 under assault 무슨 뜻? 공격에 어택이거든. assert 어택 공격인데 under 쓰는 뜻이 뭐야? 공격을 받고 있는 이미 공격하에 있다.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뭐에 의해서 stress에 의해서 앞에 봐.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다 정신적 문제. 얘는 아니 뭐 이러가지고 무슨 정치적 문제랑 연관이 있나 봤더니 열등하다는 의미를 받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이어지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네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미 자기 정체성을 공격을 받아. 우리나라 니네는 우리들 솔직히 니네가 공감하기엔 좀 힘들겠지. 그치? 근데 솔직히 얘들 봐봐. 미국에 나갔는데 그 큰 나라에서 아 부모님이 야 너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한국말 쓰지 마. 영어만 써. 그러면 이제 그 1세대, 2세대 아이들은 스트레스 되게 받지 않니? 우리나라 문화가 열등하니까 부모님 쓰지 말라 그러나 보다. 그치? 근데 솔직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정체성 막 공격을 받고 있거든? 바로 묶어. 완전한 문장이야? They face. 그들은 직면해요. 불안전하지? 그럼 우리 스트레스랑 여기 사이에 못 빠져 있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또 우리 와서 놓지 마세요. 위치도 돼요. 그리고 앞에 봐. 우리 페이스 어떻게 쓴다 그랬지? 내가 우리 그 할 때 알려줬는데. 직면하다. 뒤에 전치사 나와? 안 나와? 같은 단어. 컨프런트지? 프런트가 앞이잖아. 그치? 근데 전치사를 나오게 한번 써봐. Be faced with. Be confronted with. 자, 그러면 앞에 봐. 전치사가 없으면 얘는 수동으로 쓰면 안 돼. 됐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 윗 붙였으면 말 때? 안 되지. 윗이 붙으면 얘는 수동 구조가 되니까. 알겠어?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됐어. They are faced. 맞아? 윗을 써줘야지, 그러면. 알겠어? 윗을 써줘야 돼, 그러면. 어쨌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미 정체성이 막 공격받는 거야. 정체성이 막 내가 누구지? 난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정체성에만 혼란이 오겠지, 그치? 자, 얘들 우리 인아이인지 한번 잠깐 보고 올까? 앞에 잠깐 봐. 우리 바이아이인지는 어쨌든 바이가 전체사니까 뒤에 동명사 오잖아. 근데 얘는 의미가 생겨버렸네. 바이아이인지 어떻게 썼게? 함으로써란 방법이지. 인아이인지나 뭐 할 때야. 뭐뭐 할 때. 알겠어? 뭐 인아이인지 나왔지. 그럼 얘네가 뭐 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해서 정체성 이미 공격을 받을까? 자, adapting to 또 나왔어. adapt to 뜻이 뭐라고? 경험 우리 저기 뭐야 적응하다 뭘로 바꿔? adjust. 자 얘네가 미국의 사회에 적응을 할 때 그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미 정체성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 나는 누구지 그죠 who am I 이런 어떤 정체성이 자 이런 걸 고려하면 이게 잠재적인 문제래 이게 뭔데
앞문장이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이렇게 끊어줬어. 네개 끊었으니까 순서 막 스크램블 하면 얘가 맞춰줘야 돼. 끊었어. 이 사람은 되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치? 대나가, 대나가. 계속 게다가다. 그럼 뒤에 어떤 말 나와야 돼? 안 좋은 말 나오고 있지. 게다가. 그치? 게다가. They may find themselves. 앞에 잠깐 볼까? 앞에 잠깐 봐. 자, find 뜻이 뭐야? 오늘 자꾸 우선은 find 뜻 물어보고 가방 좀 줘. 살 사람은 모르겠으면 가방 싸고 있어요. 나가도 돼. 어휴, 있어야 될 사람 있구나. 선생님이 찾다라고 얘기하면 내보내려고 그랬지. 찾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방 쌌대.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자라고 얘기를 할때 어저께 또 신혁이 또 가방을 싸더라고. 신혁이 가방 자주 싼다. 알다, 알다, 알다. 5형식이야, 5형식. 웃어봐. find는 목적어하고 목적격보로 형용사를 채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총량격법으로 이 문장을 또 해줬더니 애들이 눈을 뜨더라고 얘들아. 앞에 아이고 왜 악사지 마 앞에 와. 나는 멜리사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만들어. 어려운 난제인 건 알아. 만들어 봐. 난 멜리사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난 사고동사에 알다 생각하다. 왜 이런 거 만들어? 도대체 안 나와? I found Melissa. Kind. 그더 충격적인 얘기를 만들어 줄까? 나는 멜리사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어저께 애들이 그랬더니 막 졸다가 막 정신을 차리더라고 애들이. 충격요법이야. 잘 봤어요. 그러면 목적어 나왔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 누가 나왔니? 분사 형용사 나왔지. 그치? 부사 집어넣지 마. 게다가 이 사람은 할 말이 많아. 미국 이민자들이 겪는 이 어려움이 게다가 그들은 아마 알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누굴 알아? 자기 자신이잖아. 그치?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다. 자, 밑에 보니까 일단 ostracize라는 게 배척하다 의미가 나서 배척하는 게 뭐야? 배척하는 게 뭐야? 얘기해보자. 한국말로. 제외시키고 왕따하는 거잖아. 그치? 왕따하는 거잖아. 그네 앞에 봐. 얘가 자신이 왕따를 시키는 거 왕따 받는 거야? 받잖아. 그럼 이제 써줘. 우리 ostracize 쓰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엊그저께, 아, 니네 안 나왔었나? 아, 니네 했던 단어인데? 어저께구나. 아, 미안해. 얘 앞에 봐. 빼버리고 제외시키는 걸 뭐라 그래? Rule out. 니네도 이제 그때 할 거야. 우리 보강 때. 또, leave out. 또, exclude. 쌤, 못 해오겠어요? 그래 봐봐. 빼버리다. 밖에 나간다. 아웃이다. 그치? 아웃이 나왔어. 자, leave 뜻이 뭐지? leave? 떠나다 말고 남기다 있지? 밖에다 남겨두는 게 빼버리는 거야. 넌 들어오지 마. 넌 밖에 있어. 롤아웃 뭐야? 너 규칙 어겼구나. 나가. 롤아웃. 빼버리는 거야. 알겠지? 반대말. include 들어가면 안 되겠네. 걔네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야. 안 좋은 거니까. 이거 되면 안 되고. 그들이 involved 되어 있다 생각하면 안 되겠지. 여기 막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속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나쁜 말이잖아. 게다가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배척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치? 누구로부터? Their ethnic group. 누구로부터? 그들의 민족 그룹 뭐야? 같은 민족으로부터. 왜? 정체성이 없다라는 건 내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때얘 미국인이야? 얘 한국인이야? 얘 영어, 한국말 못하네? 얘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치? 자, as a fellow immigrant. 우리 fellow가 뭐야? fellow. 얘들아, fellow. 명사로는 동료야. 형용사로는 같은 처지야. 같은 처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왜냐 하면야 접속사에서 왜 얘네가 지금 민족 그룹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척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냐면은 그들의 같은 처지 이민자들이 때때로는 보기 때문에 자 앞에 자 우리 뷰 어떻게 써야 돼? A를 B라고 봐요. 현치사 누구 들어가야 돼? A를 B라고 여겨요. 이게 조용할 때야? View A as B. C A as B.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Think of A as B. 겁나게 유연하지. 우선 요것만 알아둬라. Regard A as B, view A as B, C A as B. A를 B라 여기다. A를 B라 보다. 이렇게 돼야 돼. 됐니? 왜냐하면 얘들아, 얘네가 왜 민족 그룹한테도 자기는 배척당하는 게 뒤에 이유가 나. 같은 처지 이민자가 때때로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다 뒤에 목적어가 뭘로 들어가야 합니까? 동명사로 들어가줘야지. 왜? 명사자인데 명사 없어. 동사 abandoning으로 들어가야 돼. 그치? 뭐를? 자기의 민족의 문화를 버리는 것을. 뭘라고 보는데? insert로 보기 때문에. insert가 뭐야?
뭐요? 뭘로 바꿔? 오펜스, 오펜스. 이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우리 이민자라고 해서 다 자기 나라 말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한국말을 자기 막 3세대, 4세대한테 다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 문화를 딱 버리고 1세대부터 영어만 쓰고 한국말 안 써. 그러면 그런 애들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자기랑 같은 처지에 지금 이민자들도 얘네를 뭐라 그래? 야, 너는 니네 나라 문화 버렸냐? 야, 그거 모욕이야. 이러면 얘네는 정체성이 정말 여기서도 못 끼고 저기서도 못 껴. 알겠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 인정해주겠니? 안 하잖아. 정체성이 흔들려. 뭐 때문에? 앞에 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야, 여기 얘기하는 게. 이민자들이 어떤 문제점이야? 자기 나라 문화를 버렸을 때, 그치? 문화에 봐봐. 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뭐 언어, 자기 어떤 관습 이런 게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야.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혼잡해. 자, 낱말은 뺐고요. 요약을 갈 거예요. 자,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랭귀지를 A했을 때, 뭐 들어가? 버리다, 뭐 있어? Abandon이죠, abandon. 버렸습니다. Abandon 뭘로 바꾼다고? Give up, shed. 그치, 버렸을 때. 뭐 하느라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들은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명사감이네. 정체성의 A를 경험한대. 아까 정체성을 잃다 그러지 않았어? 잃다. 루즈의 명사형이 뭐야? 로스지, 로스. 상실. 정체성을 잃고요. 그리고 민족그룹으로부터 아까 배척당한다 그랬지. 배척이라는 명사 뭐 들어가? 이게 여기서 이제 너의 사고가 나오네. 니네 다 아는 단어인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알로 시작하는 거. Rejection이요, rejection. 오케이. 일단 rejection 써도 되고, 명사를 뜨면 refusal. 오케이? 민족에서도 너 우지 마. 야, 너 지금 너희 나라 문화 버린 거? 그건 insult야. 모욕이야. 너 우리나라 와도 오지 마. 이렇게 지금 거부를 당한다라는 얘기 들어와야 돼. 나 앞에 잠깐 봐봐. 나올까 말까 보는데, 일단 이 단어 비슷하게 생긴 이게 있는데, 이거 옛날 오락실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이거 뭐야? 삽입하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쓰면 안 돼. 이게 모욕이야, 모욕.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지금 몇 강이니, 우리가? 아. 얘들아, 요거 7강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내 우선은 적어봐. 이거는 어법 내용일치? 적어. 어법, 이거 내용일치 나오기 너무 좋고. 연결사, 순서 어휘다고. 이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야 돼. 얘들아, 근데 이제 옛날부터 애들이 나한테 있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기억에 남는데. 없지 않아? 다시 불러줄게. 어법, 내용 일치, 연결사, 순서 어휘.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릴게요. 이따 불러드릴게요. 쉬운 시간. 앞에 잠깐만 봐. 얘들아 봐봐. 쉬는 시간 그러게. 그려. 내가 어제 집에서 그려봤다. 그려. 얘들아, 너희도 그려. 내가 어저께 어떻게 하면 잘 살면 그림을 그려봤다? 아이고, 자기 그리던 얘들아. 나 너무 못 그려서. 너무 못 그려서. 그림 그리는 건가? 매너리. 아니야, 아니야. 경비. 극장. 극장. 아니, 못 그린다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극장이. 콘서트홀 같은 극장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관객석이야. 관객석이라고 이렇게 보자, 여자. 아, 이거 아주. 아니, 가운데 이거는 원래 경기장이고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을 거예요. 단상. 어쨌든 그려놔. 너무 가운데. 뭐? 아니, 어쨌든 얘들아, 얘들아 설명을 같이 좀 괜찮을 거야. 화내지 말고 설명, 내가 먼저 설명할 거 그랬어. 자, 이거 너무 잘한다. 얘들아, 이거. 왜? 야, 얘 저거, 얘들아, 잘 들어? 모두를 위해서 아니야. 전치사야. 전치사야. 불구하고야, 불구하고. 인스파이브랑 똑같아. 나 인스파이브랑. 올드 오지 쓰지 마세요. 인스파이브랑 똑같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구만 이렇게 걸려있네요, 그치? 뭐에도 불구하고. The immense city가 뭐, immense city. 형용사 우리 immense구만. immense. 어? immense.
거대함이지. 야 우리 아니 안 할게. 뭐 하나 떠올랐는데 너네 눈 먹을 것 같아. 이메스리 거대함. 왜? 뭐? 왜? 전치사라고. 전치사라고 된다는 거예요. 어. 뭐 들었니? 똑같다고 했잖아. 자 뭐들? 야 그리스의 경 극장이야. 그리스의 극장에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떤 말 나와야 돼? 근데 이래요. 반대가 나와야 돼. 어. 근데 어떻대? The focus of vision 이게 무슨 말이야? Focus of vision 시야야 얘들아 시야 앞에 봐 시야야 눈이 가는 곳 초점 시야 시야가 클리어해요 클리어리 뭐야? 분명 깨끗하대 깨끗해요? 자 우리 클리어리시는 쓸 수 없는 모호하고 흐릿하고 뭐 있어? 모호하고 흐릿하고 뭐 있어요? 몰라요? 빈 팀, 팀이 진한 게 팀이야 팀. 알겠어? 또, 또. 또 뭐 있을까? 크리아 말, 아 여기 반대말이 반대말. 또 뭐 있을까요? Obscured. 아 obscured 소리 들려. Obscured. 형용사야. 어. 한 단어라는. 어느 게? 베이그 한 요 하나씩이야. 우리가 팀 이렇게. 얘네가 뭐냐면은 모호하고 흐릿하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들어 나 그랬어 어디 갔어 내 그림 누가 줬어 내가 줬어 내가 준 거야 아, 다시 그려줄게 아 이거 그려야 돼 아, 우리 명도랑 보이지 못했어 좀 잘 그릴게 오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 오 나 getting better 나 getting better 자 앞에 봐 어쨌든 아니 조용히 해봐 야 야야야야야! 그 우리 우리가 상상을 머릿속에 봐. 그리스의 히에랄 이 극장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근데 시야가 분명하대. 그게 뭐야? 잘 보인다. 잘 보. 그렇지? 엄청 큰데 잘 보인대. 오케이. 자 우리 에브리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끊어볼게. 우리 에브리 다수치 그거고. 일단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게 시야 쭉 향해 가는 곳이야. 라인을 이뤄서 가는 거야. 눈길이 쭉 가는 곳. 눈길이 쭉 가는 곳이 모든 눈길이 다 가는 곳. 리즈 투 이어지다. 어, 이 모든 사람의 눈길에 이 하나의 선이 어디로 이어지나? 서큘러 오케스트라, 서큘러가 뭐야? 원형의 오케스트라 알지? 관현악단으로 이어져요. 그럼 아, 이게 어떤 극장일까? 연주하는 관현악단 극장. 관현악단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바이올린 다키잖아. 근데 여기 그려놓은 게 이게 관현악단. 그럼 여기가 엄청 큰데 이 모든 샤가 여기로 다 쏠린대. 다 쏠린대. 자, 윗부터 가로를 볼게요. 얘네 with the altar. 얘가 얘를 보면 altar를 가지고 있는 거죠. altar가 뭐냐면 제단, 단상이야. 그다음에 상상해 봐. 오케스트라의 중앙에 단상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한다면서 단상 그려놨죠. 아, 없었네요. 여기 단상. 여기. 오케이? in the center 얘를 보면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렇게 단상을 가지고 있는 원형의 오케스트라로 이 모든 시야들이 다 이어집니다라는 얘기. 그 얘기가 뭐야? 잘 보여. 엄청 큰데 중앙으로 쫙 이어진대. 야, 이거 내용 일치 잘 들어. 영어로 다 바꿔놔, 니네는. 알겠어? 그럼 내가 안 가르쳐준 단어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우선 숙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이거 그려놓은 게 이거지. From the high on the hillside. 얘들아, 하! 뭐야, 하! 아니야, 높이야, 높이. 얘들아, 높이야. 잘 들어. hillside가 뭔데? 경사진이야. 자, 경사면 위에 있는 그들의 높이로부터 생각했지. 니네 한번 생각해봐. 우리 극장 가면은 극장 1열로 이렇게 앉아있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치? 경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1열로 앉아있으면 공연이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러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네. 높이가 있어. 그치? 그러면 그 높은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돼. 높이에서부터. 모든 스펙테이터. 스펙테이터 뭐 하는 사람이야? 관중이지. 어디였으냐. 모든 관중이 head 가졌습니다. 나 뭐 자 우선 단어가 첫 번째 얘기 줘야 돼. 지금 아까 얘들 unobstructed가 무슨 뜻이야? obstructed가 방해하다거든. un이 붙으면 방해받지 않느냐. 그 얘기가 뭐야? 아까 연기했잖아. 시야가 분명해. 시야가 깨끗해. 시야가 방해를 받지 않았다야. 자 그럼 얘들 우리 unobstructed 같은 말이 우리 알고 있는데 방해하다 또 뭐 있어? disturbed. It's undisturbed. 이렇게 써지면 방해받지. disturbed. 방해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방해받지 않은 시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건 한 단어로 clear 바꿔줘도 되겠지. 얘가 같은 말이지. 그치? 깨끗한 시야를 가질 수 있어. 깨끗한 시야를. 누구의? over the aid of action. 얘들 우리 이렇게 연극이나 극에서 액션은 행동 아니야?
연기야 연기. 이 공연자들이 하는 이 연기의 모든 구역이 시야가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나왔잖아.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깨끗해. 초점이 가는 게 기도 시간이 생각하는 거지. 상상을. 글쎄 원영이 공개자면 중앙에 뭐가 있다. 너 지금 그치? 막 속으로 인비전 시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아유 도윤 잘한다. 오케이. 이런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뭐에 관한 얘기야? 그리스의 경기장, 극장. 어떻대? 엄청 크대. 엄청 큰데 야 어때? 시야가 부딪히는 이 초점은 굉장히 클리어해. 깨끗해. 그 얘기 뭐 잘 보여. 그치? 왜 잘 보여? 한번 물어볼게. 왜 잘 보여? 이유가 나왔잖아. 경사면이야. 경사면에서 높여서 보면 관중들이 다 흔들려. 우리 이렇게 앉아서 보면 여기 앞에 키 큰 사람 좀 이 앞 비켜봐. 이러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니까 잘 보였대. 그래? 하지만 해놨어. 그러나. 자 얘들아 하지만 별 펼쳐. 여기 연결사가 또 맛집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 그럼 반전이 나와야 돼. 어? 잘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지. 우리 동시에 다른 단어 뭐 있어? 되게 길어.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럼 동시에라는 얘기는 잘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야. 동시에. 그래서 일단 부정어 few가 나오셨어요. few의 뜻이 뭐지? few. 거의 않는이지. 야, few 복수명사랑 써? 단수명사랑 써? 복수명사랑 써야 돼.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니네 리를 쓸 수 있어? 리를 단수랑 써야 되니 안 되니까 s가 나왔고. 그럼 few는 부정으로 해석하니까 여기다 were not 쓰면 안 되겠네. 그치? 하지만 동시에 거의 관중들은 were close enough to 앞에 잠깐 봐. 문법 포인트 해가지고 되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다 배웠어 우리. enough to 뭐가 포인트야? 형용사랑 부사 앞에 집어넣어야지. enough하고 to 사이에 집어넣으면 안 돼. 그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앞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closely랑 close 어떻게 차이 있어? cross close는 가까운, closely는 면밀하게야. 공간적 개념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closely 쓰지 마. 그러면 아유 근데 동시에 문제점이 뭐냐? 거의 관중들은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뭐 할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얘들아, 그럼 어려워. 진짜 앞에 봐. 니네 지금 에즈가 보이거든? 자, 이게 어떻게 쓰면은 such A as B가 such A as B 다 적어. B와 같은 A야. B와 같은 A. 그러니까 B와 A가 똑같다는 얘기야. B와 같은 A. 그러면 아 지금 시야는 프리지가 않아. 막힌 곳이 없어. 지금 블락되어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보여. 보이는데 동시에 뭐가 문제야? 거의 관중이 지금 볼 만큼 가까이 있을 수는 없었대. 충분히 뭐를? 이와 같은 예를 볼 만큼. Facial expression과 표정, 얼굴 표정. 배우들의 얼굴 표정과 같은 것들을 볼 만큼 가까이 있진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점은 뭐야? 보여. 오케스트라가 보여. 근데 그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배우들이 연기할 때 그 얼굴 표정은 안 보여.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안 보인다는 얘기. 이해갔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 봐봐. 이게 지금 오케스트라 악기면 상관이 없는데 연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연기라는 건 이 배우의 표정이 되게 중요하지. 제가 우는지 웃고 있는지. 문제가 있겠지. 그치? 한번 볼게. 자, as a consequence 연결해서 두 번째지. 그런 결과로라는 뜻이야. as a consequence가. 오케이. 누구랑 같대? as a result를 맞고. 어떤 결과야? 어떤 결과야? 아니 얼굴 표정 안 보인다니까? 그런 결과야. 자, as a result 뭐 얘가 consequently로 바꿔줘도 돼? 또 있어 우리 결과적으로 뭐랑 같아? therefore, hence, thus 바꿀 수 있잖아. 그런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그랬는데? 뭐가 뭐 얼굴 표정이 안 보이는 결과로. 그러면 뒤에 뭐 나올까?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겨요가 나오겠지. 어떤 일이 생기냐 볼게. The size and focus. 자, 이제 사이즈 초점 그랬어. 뭐의 사이즈야? 극장이 크기요. 그 극장의 이 시야가 increase A 투부정사지. A가 B 하도록 막 장려를 하는 거야. 그치? 그 극장의 크기와 초점이 어쨌든 지금 얼굴 표정이 볼 만큼은 다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크기와 이 초점이 뭐를 장려한 거야? 마스크. 얘가 여기 소재야. 마스크가 뭐 하도록 장려할 때? TP5. 뭐야? 뭐야? 무슨 말이야? 밑에 찾아봐. 특징을 이루다. 그 얘기가 뭐야? 프로 얘기야. 마스크가 특징을 이루게 조종했대. 얘들아 무슨 얘기야?
크기랑 사이즈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어요라는 얘기야. 알겠어? 말이 되게 없잖아. 야, 어쨌든 크기랑 초점 때문에 마스크가 전용기가 되게 장렬했어요. 그 얘기는 이 크기와 초점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얘가 뭐를 전용화시키니? The kind of characters. 뭐를 막 이렇게 만들게 만들어? 그 등장 인물들의 종류. 예를 들어서 멀리서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은 할아버지야. 저 사람은 젊은 여자야.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 인바이블 때 후치 수식이 온다. 어떤 캐릭터니? 어떤 캐릭터야? 참여한, 포함돼. 어디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이 등장인물들의 종류를 보여주려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앞에 봐. 마스크 쓰면은 이 사람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마스크 쓰면 돼. 아, 이 사람 지금 울고 있어. 그럼 울고 있는 마스크 쓰면 보여. 그치? 웃고 있어. 웃고 있는 마스크를 씌웠다라는 얘기. 누구 때문에? 극장이 너무 커. 극장이 너무 크고. 아까, 앞에 잘 들어. 내용 잘 이해해야 돼. 아까처럼 관중들이 시야를 보는 건 안 막혀. 경사가 있어서. 근데 하나하나의 배우들의 이 표정이나 이런 게 안 보이면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 사람 할아버지구나. 이 사람 웃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어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지. 누구 때문에? 극장의 광대함과 초점 때문에. 자, 그리고 이모션즈. 그리고 얘 때문이래. 감정들. 어떤 거 감수파를 먹고 막. 여기 대시파가 있거든. 그들이 경험했던 감정들. 배우들이 막 자기들이 슬퍼. 아, 기뻐. 이런 걸 보여주는데 봐봐. 내가 울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저 멀리 관객이 내가 울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마스크를 씌웠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너무 어렵지. 자, 그리고 나서 얘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한데 아까 내가 끊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 자, 여기서부터. 자, 아까 선생님 이제 결과적으로 뭐의 결과인지 얘기했지. 그치? 뭐의 결과야? 지금 충분히 얼굴 표정 같은 거를 볼 수 없다. 그 결과로 마스크를 썼다. 이렇게 끊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끊어줘. 자, 우리 further consequence라는 건 추가적인 결과야. 그럼 추가 결과랑 아까 결과 하나 나왔지. 그치? 그러면 그 추가 결과가 뒤로 따라 나오겠지. 그치? 그 추가 결과는 문법 잘 들어봐. Was that? 자, that의 별표죠. 이제 이런 데서 was냐 대신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대신 나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읽잖아. 완전한 게 어디까지야? 누구 뭐 찾으렸어, 내가? 주어, 목적어. 자, 우리 딱 볼게. that을 보니까 뒤에 부사가 하나 돼 있어. acoustically. 자, 니네 혹시 기타 치는 사람 중에 acoustic 기타 들어봤어? acoustic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니네 지금 이렇게 해서 공부하겠니? 자세 좀 똑바로 해줘. 어? 아니, 왜냐면은 열심히 좀 들어. 지금부터 포기하면 어떡할? 그거 영포자야. 지금부터 어려면 고3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안 돼도 따로 와야지. 안 돼도. 내가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금 집중하고 도현이 같은 사람 막 상상해보고 이래요. 난 저제서 너무 예쁘지 않아? 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고3 때네?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더 어려운데? 영어 안 하면은 믿어 대학 못 가. 영어 포기할 거야? 안 피과목이야? 그러면 자꾸 접해봐. 내가 그랬지, 니네한테. 문제를 계속 풀어봐. 그러면 니네가 눈에 보여요, 그랬잖아. 왜 벌써부터 지뢰 겁을 먹고 안 해? 어? 들어. 자, acoustically. 음향학적으로야. 그럼 얘들아, 다시 말해. 사운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극장이라는 거는 뭐가 잘 돼 있어야 돼? 잘 보이고, 잘 들려야지. 내가 콘서트 갔는데 하나도 안 들려. 어? 내가 막 지금 어떤 슬픈 영화를 하나도 안 보여. 돼? 안 되지. 그러면 첫 번째, 시야가 얼굴 표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단을 한 게 뭐야? 마스크를 씌웠대. 됐지? 두 번째로는 그 추가적인 결과는 또 뭐였냐면 음향학적으로, 음향학이 뭐야? 귀에 들리는 거야. 사운드 쪽으로. 주어 나왔어. 배우들이 필요했어야 돼. 동사 나왔어. 주어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차례는 아니야. 그치? 뭐가 필요했대? 상당한 프로젝션이 필요했어. 자, 우리 저기 여기 영상이 영어로 뭐라 그래? 프로젝터 그랬지. 일단 프로젝터가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상영기. 얘들아, 우리 프로젝터가 무슨 뜻인데? 던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탁 던져서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서 프로젝션이라는 건 음향 방사기야. 방사기. 음향 방사가 뭐야? 음향을 멀리 던져준다라는 얘기야. 음향 방사. 너희 얘 때문에 지금 니네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시야를 지금 던져주는 거야, 프로젝터가.
그러면은 음향학적으로도 배우들은 상당한 음향 강사를 필요했어요. 목적어 났네. 던지다, 테스트 던지다, 던지기 위해서 뭘 던져요? 그들의 목소리, 목소리 던진다라는 게, 어, 야 받아, 이게 아니잖아.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어디까지? To the, 어 잠깐만, to the back row. 지금 row가 뭐야? row 줄 열이지. 빗줄까지 목소리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무슨 considerable 무슨 뜻이야? considerable 이렇게 쓰면 내 형용사 두 개라고 했잖아. 사료 깊은이라고 했지, 그치? 여기다 사료 깊은 음향방 써고 어딨어? 상당한 음향방. 배우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뒷 열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상당한 음향을 방사시킬 필요가 있었대. 근데 얘들아, 그게 가능해? 엄청난 거 있어. 내가 아무리 깍 소리를 질러도 이게 가능할까? 안 되잖아.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까? 해결책이 나왔지. 그 해결책이 뭐야? 마스크야, 또. 마스크야. 그럼 마스크가, 마스크를 썼을 때 장점이 뭐야? 고대 그리, 우리 고대 그리스에서 이 영화에서 영국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 첫 번째 표정이 보여. Facial expression을 우리가 typify 하게 해줘.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 아유 뒷열까지 음성을 던지게 하면은 상당한 음향 방사도 필요했어요. 마스크가 꺼졌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끊어야지, 그치? 그럼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이어지려면 음향에 관한 마스크 얘기가 나와줘야지, 그치? 왜냐면 음향 짝들 볼게. 마스크는 보통 크고 somewhat이 부사야. 다소란 뜻이야. 약간. 적으세요. 마스크는 크고 다소 circular한 마우스 오프닝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우스 오프닝이 입 구멍이야. 오케이? 얘들아 어떤? 원형이. 내가 그려줄게. 마스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자, 아까처럼 여기다 그리겠지? 울고 있는 그림 못 그린다 얘기했어. 이해해? 울고 있는 마스크면 눈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뭐. 아니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 그치? 얘들아 그리고 입이 이렇게 뚫렸어. 얘들아 서큘러야? 왜 그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대본 얘기 뭐합니까? 해보자. 어! 너무 귀 어! 얘들아 이게 둥글어야 음향이 방사된다. 알겠어? 뭐? 똑같아? 좀 길어가지고 야! 안 들려? 들리잖아! 야! 어때? 잘 들리지 얘들아? 어휴 괜찮은 것 같아. 마스크를 이렇게 할게. 이랬대요. 어, 근데 지금 마스크가 야 마스크가 뭐 마스크가 열일했어. 마스크가 열일한 거야. 그리스에서는. 뭐 아 봐봐. 마스크 입구멍이 크고 원형이면 이 사람이 말할 때 음향 강사가 되겠죠. 들어봐. 너 왜 자? 야 네 뒤에. 야 너 왜 자? 정환이. 선생님 지금 봐봐. 마스크 입구멍이 둥글고 컸대. 그럼 어떤 의미야? 음향 강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뒷열까지 다 들렸는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매그니파잉 파워, 매그니파잉 확대하다야, 앞에 봐, 확대하다. 같은 단어 뭐 있어? 크게 하는 거. 얘들 enlarge야, large. 그다음에, 근데 얘들 여기서는 뭐를 확대시키는 거야? 소리잖아. 볼륨 논리 높이다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 Turn up이야, turn up. 얘들 같은 단어가, 야, 니네 끄다 영어로 뭐라 하냐? 불 끄는 거. 턴 오프지. 켜는 건 턴 온이야. 근데 옛날에는 요즘 다 리모컨을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TV나 이런 게 음향을 올 때 이렇게 올렸어. 음향 내릴 때 이렇게 내렸어. 그래서 턴 업 음향을 올리다, 턴 다운 음향을 줄이다야. 자, 얘는 이제 턴 업으로 바꿀 수 있어. enlarge, turn up 이런 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익스팬드 써도 돼. 이런 거는 왜 마스크 입구멍을 왜 둥글고 크게 만들었을까? 확대시키기 위해서요. 뭐를? 소리를 그랬어. 잠깐만 반대만 뭐야? 소리를 줄이는 거. 줄이는 거. 아웅이랑 얘기하지 않았니? 그제? 그리고 니네 혹시 아니 정말 그 너희 혹시 그 음향 그 어떤 우리 플레이어 같은데 뭐 뮤트라고 있어? 뮤트가 뭐야? 줄이는 거야. 음소거야. 오케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줄이는 거 미니마이즈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미니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소리를 확대해 준대. 누구의 소리를 확대해? 배우의 소리. 그럼 얘들 소재 뭐야? 마스크야. 고대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이 어떻다? 이멘스하다. 엄청 커. 그러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그 배우들의 얼굴 표정을 보기 위해서 뭐 씌워? 마스크를 씌우지. 마스크도 어떻게 한 거야? 표정을 했겠지. 그치? 두 번째 마스크가 한 일이 뭐야? 음향을 큰 소리로 확대시킬 수 있게 해줬다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가볼게. The structure. 스트럭처가 뭐야?
구조물. 뭐의 구조물이야? Test amphitheaters. 얘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까 theater 극장인데 amphitheater 원형 극장 뜻이야. 자, 그러면 최고의 원형 극장이라는 이 구조물은 이렇게 되래. Permit 의미 뭐? Permit 허락하다. 누구랑 똑같아? 허락하다. Allow, allow. 목적 격으로 누구 나와? 야, 너 지금 얼로 목적어 목적 격보로 후보정사 이제 그러면 똑같아. 후보정사 어디 보여? 여기 보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목적. 됐어? 형 왜 밑줄 쳐봐. 얘들아 이거는 이중 전치사야. 뭐뭐 안으로부터 뭐뭐 이내로부터란 이중 전치사야. 이거 원래 이렇게 써요. 어디야? 아 여기는 원이다. 야, 우리 마스크가 원 원형 경기장. 어 여기는 원이만 집이네. 원형 안으로부터 목소리가 어떻게 하도록 도달하도록 허락하는 게 최고의 원형 경기장의 구조물이래.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리치 뜻이 뭐지? 도달하다지. 중요한 게 뭐야, 조종사? 전치사가 뒤에 있어? 어디에 도달하다? 없어. 알았어? 리치 쓰면 안, 아 리치 돼서 전치 쓰면 안 돼. 뭐에 도달해? Astonish distance. Astonish이란 분사 뭐야? 놀라운, 그치? 놀라운 거리감에 도달하는, 그치? 다시 해볼게. 최고의 원형 경계라는 구조물은 원형 이내에서 목소리가 도달하게 허락해주는 거래. 어디까지? 놀라울 정도의 거리까지 도달하게. 심지어 뭘 가지고도 fairly 상당히 normal, 그냥 평범한 볼륨으로도. 자, 여기서 볼륨의 의미가 뭐야? 볼륨을 높여라 그러잖아. 음량이야, 음량. 걔 음량이야, 음량. 그러면 배우들이 낼 수 있는 이 볼륨이라는 건 한정적이거든. 그러면 상당히 노멀한 일반적인 볼륨 조차 가지기조차도 마스크 때문에 멀리까지 음향을 당사시킬 수 있었다야. 자, 그럼 우선은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 뭐뭐 들어가야 돼? 마스크. 어, 그리고 마스크가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몇 번이 정답일까? 그치. 그 1번부터 볼게. Why world classical theater is so immense. Classical theater가 뭐 하는데요? 고전극장이죠. 요 고전극장이 여기 원형극장인데요? 이게 아니지. 야, 고전극장은 왜 이렇게 컸습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자, unique acting style the classical Greek drama. 고전 그리스의 드라마에서 독특한 연기 스타일이야? 아니지. 3번. The Greek theater structure. 고대의 극장의 건축. 구조. 그리고 usage가 뭐야? 사용이야. 마스크 사용하니까. usage. use 똑같대. 4번. The elements of Greek architecture. 건축이야? 자, 그럼 볼게. 고대의 건축의 요소들. 현대의 건물에서 발견되어지는 현대 건물 얘기가 없었고요. 건물 얘기 아니고. 5번에 the challenges of staging Greek drama for today's audiences. 오늘날 관중을 위해서 그리스 드라마를 스테이징하는 거. 스테이지가 뭔데? 무대에 올리는 어려움. 자, 그리고 이제 니네 비번은 니네가 찾았어. 두 문장으로 본문에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문장으로 쓰래요. 자, 문제 해석해봐. 문제 뭐야? What the two functions mask performed in the Greek theater?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마스크가 수행했던 두 가지 기능을 쓰래. 자, 근데 두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 잘 봐. 저번에 어구 문장 이렇게 나왔지. 문장으로 주어 동사로 써줘야 돼. 그 주어가 누가 돼야 돼? 마스크잖아. 마스크 써놓고 동사를 풀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1분밖에 못 줘. 어렵게 생각하지 말. 마스크가 했던 역할을 봐봐. 마스크는 이렇게 했고요. 마스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동사는 왜 다 들어있어. 근데 동사로 안 들어있는 게 문제지. 30초 후에 답 맞출게. 동사만 찾아서 동사를 바꿔놓으면 뒤에는 그대로 쓰면 돼. 아, 난 주어도 알려줬고요. 니네가 동사만 찾아서 탁 바꿔놓으면 뒤에는 다 들어가요. 자, 10초 후에 다 맞출게요.
적었어? 자, 땡. 앞에 봐. 마스크 뭐뭐 했니? 첫 번째, 마스크 써. 어떻게 썼어? 얘는 얘 그치? TP5. 과거로 써줘야 돼. 과거로 물어봤잖아. TP5. 그럼 뒤에 그대로 써야 되나? TP5 걸려있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써줘. The kind of. 쫙 써. 그 동사만 찾아서 써놓으니까 이쪽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현재로 어디 있어? 근데 이거는 과거 시제니까 과거로 써. 두 번째는 뭐야? 마스크가 음향에서 한 역할은? 목소리 확대지? 마스크 쓰. 그 다음에 확대시켰다. Magnified 이렇게 쓰면 되지. 목적어는 그대로 The sound of the aspirated voice까지 써주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야, 쉬는 시간 없고. 얘들아, 봐봐. 쉬는 시간 없어. 우리가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지금 꿈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거 다 끝내고 교과서 언제 할 거야? 다시 해야지. 그치? 그리고 다시 어려운 지문 들어가야지. 그때는 같이 문제 좀 오답 좀 풀어보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나 무슨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그치? 알겠어? 어? 알겠냐고. 적었어? 아, 알았어. 힘들어? 그럼 하나씩 이제 앞으로 보자. 그리고 얘들아, 내가 빨리 들고 오면서 하나씩 먹고. 네, 선생님. 그리고 내가 그거 지금 누가 부르지 않았냐? 저요. 어, 그러게. 어, 예. 아, 매그니파이드가 어디 있어요? 네? 너는 왜 있는 거야? 매그니파이드가 네? 일단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 마스크가 두 가지 한 역할인 거야. 배우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전형화를 시켰고 하나는 음향을 방사시키는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 아니, 매그니파이드 그 비번이에요, 비번. 야, 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너 마스크 한 너 들었었어? 아, 들었어요. 선생님 매그니... 형 그날 이따 끝나고 너한테 전화해서 알려줄게. 네. 알겠지? 얘들 앞에 봐봐. 내가 불러볼 테니까 그 보강 시간 맞는지 확인하세요.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시고 들어보세요. 보강 시간. 11시 서진이, 다은이, 가연이, 1시 다인이, 이수미 왔었지? 됐고 지민이, 5시 지석이, 은서, 재국이, 형석이. 자기 이름 안 부른 사람. 경선이 몇 시 올래요? 11시. 경선이 11시. 소민이는? 11시. 또? 저 유연아 올게요. 유연아 안 돼. 우연이 몇 시 올래? 1시. 또? 자기 이름 안 부른 사람. 너 올 거야? 됐어? 자 그럼 우린 또 나갈 거야. 뒤로 넘겨. 아 힘든 거 알아? 하나씩 먹고 지금 정신 차려. 아니면 어떻게 할래 얘들아? 해야지. 어? 어. 아니 무슨 마스크를 쓰시는 표정이 다 보여요. 나도 그게 궁금해. 아니 얘들아 봐봐. 앞에 봐. 내가 아까 뭐 마스크를 써서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그렇게 제작을 한 거야. 탈이라고 생각하면 돼. 웃고 있는 이런 마스크. 근데 멀리서도 보이는데. 못 찾겠겠지. 근데 만약에 크대네요. 그럼 어. 엄청 큰 거잖아요. 공간만도 없고. 어? 뭘 보이겠지 그건. 그치? 그냥 그것만 이해하면 더 깊이 들어가지 마. 어. 아니 그냥 아 마스크를 통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했지 뭐 진하게 막 이렇게 했겠지 뭐 이 정도 진하게 하면 보이겠죠. 어? 힘들어요. 힘들어. 얘들 앞에 봐. 그러니까 니네 제발 정규 수업 가면 열심히 좀 해. 어? 야 조용히 하고 9번 넘겨봐. 이 9번은 또 어렵다요. 앞에 봐. 자 문제부터 보고 갈게. 9번에 나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거야. 나 오늘 순서 자 전 단어를 적절하게 써. 왜? 어, 빨리 갔다. 얘들 우선은 문제 들어갈 수 있어. 그것만 적고 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적어보세요. 네. 3강 9번이지? 요지. 얘들 요지나 주제 제목 한다 하나야.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걸 적어줄 거야 선생님이. 자 우선은 보자. 첫 번째 봐봐. 요지밖에 없어요? 어? 요지밖에 없어요? 어. 아, 우선은 뭐 문법하고 이런 거 기본이고요. 자 볼게. 자 우리 English speaker 야 먹으면서 좀 공부 좀 하자.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영어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영어를 네이티브로 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can't talk,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말해? 시간이야, 시간이다. 시간을 말하는데
운사구문이지. 어떻게? 사용해서 좀 적자. 사용해서 영어를 말하는 경향이 있대.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뭐를 사용해? Horizontal spatial metaphors. 이게 무슨 말이야? Horizontal이 뭐야? 수평적. Spatial. 이래 우리 space의 형용사야. 공간. Metaphor 뭔데? 비유.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시간을 말할 때 수평적인 공간 비유를 들어서 말한대요. 너무 어려워. 예시가 나왔어. 예를 들면 얘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 The best is ahead of us. 뭐래? 최고의 게 우리 앞에 있어. The worst is behind. 최악의 것은 우리 뒤에 있어. 아, 뒤. 어때?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영어 말하는 사람들은 자, 앞에 봐. 현재, 과거, 미래. 어때? 수평적이지, 얘는. 그치?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수평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이 전체 다 공간이잖아. 앞에, 뒤에, 이런 비율에 대해서 말한대요. 왜냐면 우리 ahead of 앞에야. 자, 봐봐. 최선의 게 우리 앞에 있어. 어때? 공간적으로 일직선으로 나가지. 최악의 것은 우리 뒤에 있어. 어때? 공간적으로 뒤로 가지. 일직선, 호리전탈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얘들 우리 뒤에 나는 where is라는 건 접속사야. why랑 똑같고 얘는 뒤에 주어동사 나와준다. 반면에라는 의미야. 반면에. 그러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반대 개념의 사람이 나오는데 Mandarin speakers, 우리 Mandarin이 무슨 말이야? 넌 알잖아. 표준 중국어지.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have a vertical. vertical이 뭐야? 수직선상의 비유로 말하는데 뭘 말할 때? 시간을 말할 때.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말이야. The next month. 다음 달은 아랫달이야.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이네. 자, and the last month. 그리고 지난달은 윗달이야. 그러면 니네 딱 알아야 돼. 얘들 주제 뭘 것 같아? 시간에 대한 다른 개념이지. 그치? English speakers와 Mandarin speakers 사이의 컨셉. time에 대한 컨셉. way of thinking. 이 사고가 다르다라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들 영어 말하는 사람들이 너 먼저 해. 영어로 뭐라 그러게? 너 먼저 해. go ahead 이렇게 얘기하지. 또는 after you 이렇게 얘기해. 너 먼저. 어때? 시간을 말할 때 앞뒤로 얘기를 해. 아, 알아들었냐고요. 아, 봐봐. 이거 얼마나 얘기하잖아. 야, 최소한 우리 앞에 있어. 이게 진짜 내 앞에 있다라는 얘기야? 얘네 시간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둔다. 자, 그럼 우리 A번을 내려가 보겠네. 자, when English speakers,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들어. 소동 구조네. 요청을 하는 거야? 요청을 받아. To do this.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거의 항상 A를 가르칩니다. A로 가르칩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윗문장에 뭐를 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디스가 있어? 윗문장에서 주어진 거 뭐야?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타임을, 수직. 자, 우리 호리전털로 얘기하고 우리 중국어,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시간을 수직으로 말할 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라고 요청받으면 얘네 이렇게 가르친다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두 번째 가볼게. Imagine.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This simple experiment. 자, 이 간단한 실험을 한번 상상해보래. I stand next to you.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And a point to spot in space. 뭐래? 그리고 내가 한 지점을 가르쳐. 공간에서. 넘겨줄 수 있어? 아까 위에 공간이라는 얘기 나왔어? 어디 나왔어? 시간밖에 없었는데. 지금 얘들 위에 주어진 거는 Mandarin speakers와 English speakers 사이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데 지금 실험하는 데 공간 실험을 해. 안 되겠지?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 앞에 봐. 자, 우리 이 표준 중 이거 들어. 표준 중 있다 이게.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talk about time 가능하지. 왜냐면 아까 시간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자 우선은 예를 들어준 거야. 그러면 이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말해? Vertically 어떻게 말해? 수직으로. 그러면 니네 이거 형용사 보사 다 쓸 줄 알아야 돼. 아까 수직의 어떻게 썼어? Horizontal. 우리 수직으로 horizontally. 자, 아, 수직이란다. 수평으로. 수직의 형용사. vertical. 수직으로. vertically. 그럼 여기 왜 붙였었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꿈이잖아. 수직으로 말해요. more often than. 더 자주. 뭐보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do. 하다야? 무슨 동사야? 대동사지. 저걸 바꿔봐. 뭘 말하는 거야? 쭉 써. 저거를 지금 대신하는 두 동사가 대신하는 문장 써. Talk about time vertically까지. 그치?
자, 일반 동사 받아주니까 구로 받아주는 거.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수직으로 말하는 것보다 맨다른 이 스피커들이 수직으로 더 자주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고 얘들아, 이건 의문이라서 두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 표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생각할까? 시간에 대해서. 자, 우리 생각하다 일반 동사니까 vertically 부사 꾸며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각도 수직으로 할까? 생각할 때도 우리 다음 달 윗달 이렇게 생각을 할까? 물어보는 거야. 더 자주 그랬지. 누구보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보다. 자, 누가 가르치는 단어 말해봐. Think about time vertically. 그렇지. 일반 동사 두 저기 나왔으면 틀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C에 갈까? B에 갈까? A에 갈까? B에 갈까? A에 갈까? 자, 우선은 아까 보니까 이거를 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랬지? 이게 있어? 근데 나 여기서 봐봐. 봐봐. 여기서 물어봤어. 그러면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생각도 수직으로 할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상상해봐. 이랬는데. 그러면 한번 상상해봐. 뭘 상상해? 이 간단한 한번 실험을 한번 상상해볼게.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내가 네 옆에. 상상해봐. 너희도 내가 네 옆에 서 있고. 얘들아, 우리 stand랑 point가 병렬이야. point가 동사로 뭐하는 거야? 가르켜. 어디를? to a spot. 한 점을 가르치는 거야. 한 점을. in space 뭐야? 공간 속에 있는 한 점을 가르켜. 어떤 공간이야? directed in front of you. in front of가 너 앞이잖아. 앞에 있는 directed는 의미가 뭐야? 바로야. 바로. 부사야. right야. right. 바로 네 앞에 있는 어떤 공간의 지점을 가르쳐. 자, 너랑 나 이렇게 같이 서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로 너 앞에 있는 어떤 공간 속에 있는 한 지점을 딱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해. 누구랑 병렬해? stand, point, help.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상상돼 그래. 야, this spot here. 여기 있는 이 점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한번 상상해봐.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where would you put yesterday? 너 어제는 어디다가 둘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어제다, 야, 여기가 오늘이야? 그럼 넌 어제는 어디다 둘래? 물어보는 거야. And where would you put tomorrow? 그럼 넌 내일은 어디다 둘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 대상이 누구는 거야? Mandarin speakers, English speakers지. 이런 질문 했을 때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고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가 A에 나온단 말이야. 안 봐도 알겠지.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니? 수평적으로 지적하겠지. 그치? 맨다리는 수직적으로 말하겠지. 올라가 볼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이게 뭔데? 야, 그러면 너 내일은 어디다 둘래? 어제는 어디다 둘래? 이거를 하라고 요청받으면 이렇게 되겠지. They nearly always. 우리 nearly가 뭐야? 가까이야? 거의 항상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가르칩니다. 자, 이 단어 바꿔서 봐. 어떻게 가르칠까? 밑에 나왔잖아. 단어 바꿔 쓰라고. Horizontally로 들어가야지. 그치? 수평적으로 가르칠 거래. 수평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걔네는. 야, 그럼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겠지? 여기, 여기, 이렇게 가르치겠지.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가르치겠네. 자, 그러면, 그러나, 맨더리 스피커들 종종 어떻게 가르칠까? vertically. 그럼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겠지.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vertically 하겠지. 자, about 7 or 8 times. 얘들아, 이게 뭐야? 시간이야? 대수사 비교급이잖아. 대수사 비교급 알지? 그럼 어떻게? 거의 7배나 8배 더 이랬어. 뭘로 바꿔? 7. 우리 대수사 비교급은 에이젤이랑 똑같지 않아? 자, as often as 이렇게 바꿔도 돼. 대수사 비교급은 as 비교급이랑 우리 비교급이 똑같아지니까. 거의 7배나 8배 더 자주 그럴 거예요, 날지. 우리 비교급을 대니 나왔다. 근데 잘 봐봐. 두랑 지금 여기 거꾸로 됐네. 얘들아, 우리 대니라는 전치사 뒤에서는 주어 동사 거꾸로 돼도 되고 그냥 써도 상관없으니까 문법에 못 나와, 이거는. 얘 이렇게 써도 되고 잉글리시 스피커 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니네가 알아둬야 될 거는 주어 동사 도친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오케이? 두가 뭔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 수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갔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네.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야, 어제는 어디 있어? 여기요. 내일은 어디 있어? 여기요. 앞뒤로 가르치는 게 수평이니까. 중국어는 어제는 여기요. 내일은 여기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주제를 이제 우선 내려가 볼게. 순서는 정했고 아까 우리 했는데 주제 적어줄게요. 얘들아, 이건 했다. Different. 컨셉이야. 개념이지.
컨셉을 써도 되고 way of thinking이야 사고방식이야 뭐에 대한 사고방식이야 소재가 뭔데 about time이지 시간 누구랑 누구 between A and B 지 between English speakers and Mandarin speakers 근데 혹시 Mandarin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또 귤 니네 먹는 귤도 맨더린이야 알았지? 네, 안 보여요. 내 머리 때문에 안 보여? 아니 그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빛이 나. 미안한데. 네? 어? 네? 뭐 알 수 있더라 너. 됐냐? 보여? 어? 그게 어떻게 하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 너 너한테 모두 보냈네? OMG. Oh my god. 이렇게 썼어? 얘들아, 어쨌든 지금 너희랑 참 뭐 좀 대화를 좀 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나가서 막 하니까